당신의 구호를 먼저 써라. 그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워런 버핏.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억하고 싶은 것들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다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살아온 발자취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 대표고요. 임 대표의 책잇 아웃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스페셜한 책을 좀 추천해드리고 요약해드리고자 제가 또 마이크 앞에 서 있습니다. 제목이요. 그렇게 인생은 이야기가 된다 입니다. 제임스 R. 해커티가 썼는데요. 이 책의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또 2023년도 연말 오늘 제가 특별히 녹음하는 이 시간은 12월 26일 호주에서는 박싱 데이라 그래가지고 쇼핑을 많이 하는 날인데 저는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책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이야기가 된다. 월스트리트 저널 부고 전문 기자가 전하는 삶과 죽음의 의미. 처음에 이 책을 접했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부고, 우리가 부고라고 얘기하면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은 부고의 이야기들이 들려오더라고요. 부모님이 소천하신 이야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던 이야기들에 대한 부고를 들으면서 마음이 착잡해지고 어떻게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까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부고가 누구누구가 어떻게 떠났다라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요약해서 그 이야기를 전해준다면 그 사람의 발자취가 더욱 아름답게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의미를 이 책에 좀 담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자는 제임스 해커티고요. 정유선 님께서 여러분 옮기셨고 인플루엔셜에서 2023년 7월 24일 그러니까 올해 나온 책입니다. 다섯 권 정도의 책을 쓰셨더라고요. 작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월스트리트 저널을 꾸준히 지키면서 기자, 편집자로 일해왔다. 자신의 부고를 쓰는 어느 부고 작가라는 기사가 독자들에게 큰 반항을 일으키며 이 책에 쓰는 계기가 되었다. 1956년 미국 노스다코타주 출생으로 노스다코타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언론학을 전공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일하면서 홍콩, 파리, 런던, 브뤼셀 등과 아시아와 유럽 지국들을 무대로 활약했다.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 편집국장과 월스트리트 저널 런던 지국장을 지내며 관리직을 올랐으며 기자 생활에 대한 동경을 끝내 단념하지 못하고 부고 전문 기자라는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었던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메인 기자 생활과 조금 높은 포지션에 있었어요. 이런 일들을 다 끝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독립된 기자 생활이죠. 혼자 부고 전문 기자로 일을 했다는 거죠. 풀타임 부고 기자로서 매일 2시간씩 전 세계의 4만 기사를 찾아 읽으며 누군가의 인생을 한 편의 이야기로 탄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책을 쓰여진 시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 일을 제임스 해커티는 하고 있고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아, 이러한 사람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 책을 쭉 보면서 추천글이 또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작가분들이 추천을 해주셨더라고요. 자, 추천글을 좀 읽어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녀이시며 시인이신 이혜인 수녀님께서 이 책을 이렇게 추천해 주셨어요. 이 책을 읽는 내내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공부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낯설고 차갑게 느껴지는 죽음이란 단어를 저자는 수십 년간 다양한 부고를 쓴 기자답게 따뜻하고 유머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이승의 삶을 졸업하는 학생으로서 좀 더 충실하게 순간 속의 영혼을 살고 싶은 선한 갈망이 마음속에 차오르게 하는 이 책을 기쁘게 추천합니다. 요즘 방송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드라마의 소재들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이승과 뭐 전생과 현재를 왔다 갔다 넘나들고 하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데 눈을 감았다 뜨면 현생이고 뭐 눈을 감았다가 뜨면 다시 뭐 과거고 눈을 감았다 뜨면 또 저승에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삶과 죽음의 관계가 정말 눈 깜빡할 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방송인 이금희 님의 추천사입니다. 서툴
서툴러라도 자신의 생일을 직접 글로 적어보자. 월스트리트 저널 부고 전문 기자인 저자의 제안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한번 적어보는 거죠. 나의 이야기를 마음먹고 정리하여 쓰기 시작하는 그날부터 내 삶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추억이 되살아나고 삶에 대한 통찰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무엇보다 당신의 글은 가족과 친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SNS에 그냥 그날그날 읽었던 책이나 느껴진 생각들을 짧은 글의 형태로 좀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서 여러분들 뭐 SNS 이게 뭐 페이스북 같은 데 보다 보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과거의 뭐 이야기들, 글들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챕터가 있어요. 그거를 쭉 보면 아 내가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5년 전에, 10년 전에는 이러한 생각들을 했고 이러한 책을 읽었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한 번씩 좀 점검해 볼 수 있어서 그것도 나름의 삶의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유성호 교수님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 법의학과. 아, 그것이 알고 싶다. 오, 이 자문위원이시래요, 이분이. 자, 이분은 이런 추천사를 쓰셨네요. 여러 매체를 통해 부고를 읽습니다. 대개 고인이 생전에 어떤 직위를 가졌는지, 그리고 자녀들의 직위와 연락처, 장례식장과 발인 날짜를 적힌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가 알던 것과는 다른 진짜 인생 이야기를 담고 부고 작성법을 차분히 알려줍니다. 인생이라는 짧은 여정에서 우리가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건 사랑일 뿐일 것입니다. 나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기를 권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어떠한 사람들의 삶을 좀 정리하는 걸 도와주는 그러한 글들로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출판사에서 소개한 출판사 책 소개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이들이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이들은 안다. 상실 뒤에 누군가 계속해서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부고라고 했을 때 흔히 떠올리는 장례식장, 유가족, 발인 날짜 정도를 적은 간략한 글은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 얼마간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도 그의 삶에 대하여 그가 이 세상에 살았던 자취에 대해서 아무것도 전하지 못한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부고 전문 기자로 일하는 제임스 해커티는 부고 기사로 사람들의 인상 이야기를 담고자 한다. 제 생각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길이가 짧아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정말 천만 가지의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삶의 이력을 요약하면서 그 사람을 그의 삶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야깃거리를 풍성하게 담는 것, 이런 원칙을 갖고 그가 쓰는 부고는 슬프면서도 감동적이고 흥미롭기까지 하다. 부고 전문 기자로서 경험하고 생각한 것들을 꾹꾹 눌러 쓴 이 책, 그렇게 인생은 이야기가 된다에는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부고의 세계가 담겨 있다. 부고가 인생을, 아 죄송합니다. 부고의 유머를 가미할세.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라도 팩트체크는 해볼 것, 화목한 가족을 애써 연기하지 말 것 듯 통념에 대한 통렬한 전복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다 보면은 이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거나 또 너무 좋은 이야기들만 할 수 있는데 같은 그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도 각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어떤 시선들을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자가 그간 써온 인상적인 인생 이야기들은 책 속에서 수록되어 있다. 책 속에 문법 파괴로 맞서 아포스트로피,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글자 영어 쓰다가 이렇게 위에다 점 하는 거, 그거를 아주 정말 제대로 써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존 리처드라는 사람, 리처즈라고 읽네요. 존 리처즈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69명의 아이를 키워낸 조이슨 듀먼트, 침대에서 떨어진 뒤 하루아침에 인생의 송두리째 바뀐 오거스트 테로스 레에스, 이름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생활을 위해 닥치는 대로 글을 써서 375권의 책을 출간했던 챗 커닝엄 등 평범하지만 특별한 삶을 살다간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서도 이야기거리로 찾아보라고 속삭인다. 우리 각자에게도 재밌는 이야기들, 독특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에 화답하며 어떤 이야기로 내 인생을 완성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원하는 모습에 더 가까워질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출판사에서 책 속의 내용과 함께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나눠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목차인데요. 목차는 추천의 글과 들어가는 글, 그 다음에 파트가 네 파트로 크게 나눠져 있고요. 그 각 파트별로 또 이야기들이 달려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 보시는 지금 유튜브 영상의 그 설명란에 올려드릴 거고요. 큰 헤드들만 좀 읽어드릴게요. 파트 1, 기억되고 싶다면 이야기를 남겨라.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를 짧게로 남기십시오. 파트 2, 누구나 책 한 권만큼의 이야기거리를 품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좀 제가 하나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다른 분들 이렇게 카운싱을 할 때 하는 방법인데, 나이대별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쭉 해가지고 각 그 세대별로 각 자기의 그 10대 시절에 가장 좋은 기억, 그 다음에 아팠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일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떠한 내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좋은 추억들이 될 것 같더라고요. 자, 파트 3. 나는 이렇게 내 부고를 쓰고 있다. 파트 4. 그 다음에 좋은 부고, 나쁜 부고, 이상한 부고, 그 다음에 나가는 말과 감사의 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책 속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몇 개 챕터를 그대로 발췌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페이지 1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는 세상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부고를 쓰는 기자로 알려져 있다. 내가 쓰는 부고 기사 대부분은 흥미롭고 주목받을 만한 삶을 살았지만 대중적으로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부고다. 독자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의 이야기는 무척 매력적이었어요. 아직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당신의 인생 이야기도 충분히 흥미롭고 매력적일 수 있다. 당신이 남긴 인생 이야기는 가족과 친구,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각자의 인생 이야기가 사실 여러분은 별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에는 매력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 페이지 2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음울한 사망 공고에서 보았던 지루하고 틀에 박힌 글이 곧 부고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고는 우리의 인생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를 보존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했으면 한다. 부고, 인생, 이야기라는 간단한 공식을 기억하자. 부고 equal 인생입니다. 내 부고를 쓰면서는 이제껏 누누이 강조해온 내용을 실천하고 있다. 쓸 수 있을 때 자신의 이야기를 쓰자. 보나마나 망칠 것이 뻔한 가족들에게 내 부고를 맡기지 말자. 스스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는 것, 이것만큼 아름다운 인생은 없을 것 같아요. 자, 페이지 170페이지에 있는 내용 또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세상을 떠났다라고 사망 소식을 알린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혼의 세계로 여행을 떠났다. 영생을 얻었다. 이 세상을 떠나 황금거리를 걷는다. 땅의 속박을 벗어던지고 하늘로 날아올라 천사가 되었다라고 전하기도 한다. 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돌아가셨다. 승천하셨다. 쓰러졌다. 체크아웃했다. 숨이 넘어갔다. 밥숟가락을 놓았다. 라고 할지 그냥 세상을 떠났다라고 할지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이야기를 읽을 때쯤이면 다들 우리가 더 좋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테니 말이다. 그저 그냥 간단하게 떠났다 어떻다는 얘기보다는 어떠한 삶을 살고 갔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멋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페이지 273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신문의 부고란에서 착하디 착한 사람들을 만난다. 물론 어떤 사람은 주변인들이 그의 악행을 입담으로 준 덕분에 선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면에서는 큰 결점을 갖고 있음에도 다른 면에서는 진정한 영감을 보여주기도 한다. 만일 내 부고가 나의 삶을 어느 정도 솔직하게 표현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혹시라도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 인생 이야기를 고쳤으면 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이디어를 얻을 때가 있다. 내 인생 이야기를 어떻게 써야 할지 영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책 속에 있는 내용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명랑, 그 다음에 뭐 노량, 한산 맞나요? 순서가 틀렸나? 어쨌든 김한민 감독님이 나오셔서 이제 그 작품들을 만든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장 주된 그 이수신 이야기를 세 가지를 갖다가 쓰게 된, 그리고 영화로 만들게 된 거의 10년의 기간을 거쳐서 가장 큰 주된 이야기는 바로 난중일기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어떠한 일기를, 그 임진왜란 란이죠, 그 난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들을 쭉 보다 보면 어느 날은 또 저런 날이 있대요. 너무 만취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야기가 없더래요. 너무 술을 많이 잡수셔서 그 일기를 못 쓰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이야기들 하나하나 속에서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마음속에 있었던 깊은 고뇌들이 다 드러나고 그 책을 보면서 놀라운 또 이순신 장군의 그 세계의 멋진 작품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인생은 이야기가 된다라는 책을 좀 같이 나눠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 2023년이 이제 마무리 되어지고 있는 시즌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2023년을 사셨습니까? 우리 각자의 살아온 삶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2023년도 마무리하면서 올해를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나눠드린 이 임 대표의 책이 아웃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한 분씩 좀 전달해 주시면 더욱더 저도 힘을 내서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까지 여러분께 찾아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화이팅!